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당동에 있는 중앙시장을 와봤는데요. 야, 여기는 뭐 입구가 막 시장 냄새가 나진 않죠? 외국인인 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당들이 많아서 신당동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집에 설거지할 때 고무장갑이 없거든요. 사실 한국이 세계적으로 고무장갑이 유명하거든요. 여기 아무도 근데 안 계시나? 하이, 미, 비캔드, 왕손. 아, 맨 이즈 핑크. I like your color, 핑크. 오, 아, 베트남. 너 코리아? You see you? 아, 사장님, 응가? 사장님, 장사 안 하시고 집에 가셨어. 네? 이쁘게? Pretty? You 이쁘? 아, you 이쁘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닭발, 피드, 아, 스멜. 치킨 없어? No? Thank you. 그래도 나름 처음으로 저한테 관심 주신 분이 계시네. 야, 지금까지 시장 다니면서 찍어달라고 하신 분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떡 맛있는데 사실 맨날 시장 오면 떡만 먹어서. 아, 오늘 쿨하게 패스. 신당동이 또 떡볶이가 유명하잖아요. 떡볶이 골목을 찾아야 돼. 인사 받아주셔도 되게 기분이 좋다. 헬로. 아, say hello. 헬로. Where you from? 아, you, No, no, 제주도냐고. I country. 서울? 서울. 아, 서울. You from 서울? 네? 비디오. 비디오. 아, 고향. 여행 고향. 경부. Are you? 고향이 어디냐고, 마산. 아, 마산 마라톤. Okay, thank you. 사유마라? 니혼고. 예. 아, 갑자기 일본어 하시니까 당황스럽네. 헬로. 런치 타임? 아, 쓰리? 한국말 잘하는 거 들켰다. 그냥 한국말로 해야지. Excuse me? 떡볶이. 신당. 에, 떡볶이. 아. 아, 생각보다 멀리 있구나. 다 도착한 것 같은데? 이분 아닌가? 이분이신 것 같은데? 뭐야?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 정기 휴일? 아, 씨. 마복님 할머니 막내 아들네. 막내 아들네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죠? 같은 가족인 거잖아. 떡볶이 하나 할게요. 1인 세트. 네, 1인 세트. 오케이. 네. 떡볶이 하나 할게요. 1인분 맞아요? 네, 1인분. 밥 묻힌 물을 따로 이렇게 빼주셨네? 이건 뭐지? 아, 물이 아니었구나. 비주얼만 봤을 때는 약간 라볶이 느낌이 나고, 이 소스가 여기만의 비결이 있나 보죠? 면을 이렇게 샤워시켜주면 맛있게 요리가 된다고 했어요. 오늘은 원조를 못 먹었으니까 막내 아들이 과연 비법을 잘 이어받았는지, 가장 마지막으로 먹었던 떡볶이가 곤약 떡볶이라고 요즘 냉동 식품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그거 이후에 먹는 거니까 뭘 먹어도 맛있지 않을까? 소스가 다르다.
곤약 떡볶이 쓰레기통에 버려야겠다. 와, 이 소스 뭐냐 이거? 와, 이 소스 이게 말이 되나? 찾을 수 있는 합법적인 마약이야 이거. 이제 약간 유럽 스타일로 먹을게요. 원래 거의 이렇게 먹잖아 면이. 너 이렇게 해서 먹나? 포크로 먹으니까 그 맛이 안 나. 떡을 봤을 때는 막 그렇게 빨갛진 않거든요? 근데 양념이 되어 있어. 야, 신기하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는 약간 밀떡 같은데? 밀떡이 그 전분이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은은한 쫀득쫀득함이 조금 더 있어. 아, 이거 한번 먹어보자.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일단 튀김은 맞는데 그 시장에 파는 꽈배기 있잖아요. 약간 그 맛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포크를 왜 주신지 알 것 같다. 이게 나중에는 다 뭉개져가지고. 그래도 난 젓가락이 편한데. 보통은 그냥 그럴싸한 대는 단무지도 먹고 그러는데 단무지 생각이 안 나. 아, 얘 어떻게 떼내지? 약간 그거다. 누룽지 붙었으니까 누룽지. 누룽지 떡. 줄여서 누떡. 여러분들도 누떡 한번 드셔보세요. 원래는 이런 자잘자잘한 거 안 먹거든요. 근데 맛있어. 마지막에 남은 거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아, 비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대만족. 원래 볶음밥도 하나요 근데? 네. 아, 그러시고 전 안 했네요. 전 안 했네. 예, 예. 여기는 막내 아드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이거 말씀 잘하세요? 아니요, 아니, 잘 못합니다. 이거 버려주세요. 네. 네, 이거 아. 이렇게. 혹시 그 쌀떡이에요? 밀떡이에요? 쌀떡. 쌀떡이에요? 네. 맞습니다. 쌀떡이었습니다. 입 조심해야겠다. 네.